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안 봤는데 더 헬쑥해지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진짜 헬쑥해지신 것 같아요. 에이, 저한테 또. 아니에요? 똑같죠? 이제 곧 헤어짐에 어떤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유, 그래서 그런가요? 마음이 에이. 한편으로 좀 무겁습니다. 에이. 아, 근데 그 시간대가 더 괜찮으신 건가요? 어떤 그러니까 헤어짐의 시대. 아이가 예. 아이 그 그렇죠. 네. 일단 가족이 같이 지내야 되는데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도 준비된 내용 같이 볼 건데요. 최근에 시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어떤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잘 나왔기 때문에 예, 내일이죠. 내일 만약에 CPI가 잘 나오면, 그러니까 사실 그 고용과 물가 올라오면 어쩔 수 없는 그 다음에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겠습니까?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지면서 약간의 조심스러운 시장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 몇 가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AMC의 CEO 아담 에론의 전망은 틀렸다라는 제목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백신의 힘을 보여주는 두 기업 어떤 기업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세 번째,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코로나가 감염된 이유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팡 종목 중에서 가장 싼 주식은 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최고의 밈 주식이 될 뻔한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AMC 엔터테인먼트의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91인데 0.71이 나오고 약간의 적자폭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매출 숫자가 보시게 되면 2,252%입니다. 이게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그러면 작년도에는 뭘 했나? 네. 거의 매출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 일단은 올해는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적이 좋아진 건 맞는데요. 좋아진 건 맞는데 아담 에론 CEO께서 사실은 전망치를 낮춰잡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극장 사업이 되겠습니까? 교수님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유가 뭐였냐면 팬데믹 때문에 사실 사업 전망이 어둡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문제가요. 그럼 영화 회사가 과연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이냐? 네. 그렇게 보십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4년 전부터 이미 빠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요. 극장 안 갔기 때문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실제 오히려 더 올라왔죠. 지금 올라온 모습은 극장과는 무관한 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실적은 나빠졌지만 밈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최고의 정성기를 보내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지만 실적은 나빠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실적이 나빠진 것은 올해의 모습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안 좋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영화 산업을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극장 가기보다는 집에서 영화를 보시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불과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극장의 모습을 찍은 건데요. 네. 사람이 몇 명입니까? 와. 두 분, 세 분 뭐 아마 직원이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한 20분 정도가 보는 거예요. 한 극장인 모습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극장이 거의 안 가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AMC 엔터테인먼트의 2분 극장 이용자가요. 작년에는 10만 명 2분기에. 네. 10만 명이네. 10만 명. 전체 극장이 거의 천여 개 되거든요. 이야, 그럼 몇 명이 930개 정확히 930개 네. 극장이 있는데 10만 명이 본 거예요. 2분기 동안에. 이야. 빨리 나눠보면 몇 명이 한 극장 뭐 거의 10명이죠. 뭐.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안 간 겁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요. 2,210만 명 네.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죠.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최소한 BEP 맞추려고 그러면 1억 명은 봐야 됩니다. 1억 명. 1억 명. 네. 아직도 5분의 1이 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AMC가 101년 된 아주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네. 지금의 어떤 극장의 모습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이 모습이 물론 팬데믹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 전부터 이미 극장이 안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의 빠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거나 만약에 밈이 아니었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런 좀 의구심 갖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AMC 자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 이런 걸 제시한 건 전혀 없나요? 새로운 사업 모델은 있었죠. 뭐죠? 주주분들한테 예. 극장 볼 때 팝콘을 물상으로 증여하는 어떤 그런 증정하는
제가 농담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로요? 예, 진짜. 예. 주주임을 증명하면 극장에 오신 분들한테 아... 팝콘을 무료로 드리는 상당히 좋은 행사.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 극장이 만 원이면 팝콘도 만 원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 예, 이거 뭐, 뭐 하는 거냐. 뭐 팝콘 원가가 얼마 싼데. 네. 좀 배 아프다 했는데 이제 아, 우린 그냥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걸 이벤트로 잠깐 썼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가 그런 적이 있어.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진짜인 걸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AMC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을 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어쨌거나 많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예, 주가는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래닛 피트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PTS 체인점입니다. 체인점. 근데 이게 보게 되면 보통 10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실제 저희가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 상당히 좋았던 기업인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거의 폐쇄가 됐었거든요. 지금 서서히 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근데 역시 현재 정상 수준까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사실 플래닛 피트니스 같은 기업들은요. 여기는 그 아주 강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뭐죠? 어, 몸매를 자랑하거나 네. 뽐내면 안 됩니다. 뽐내면.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근데 되게 애매하네요. 네. 거울 본 거를 몸매를 뽐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 보는 건 괜찮은데. 네. 아, 포즈를 뭔가, 취하고. 네, 포즈를 취하거나. 아, 예, 그렇게 하면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그 저 같은 분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하는 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 끊고 안 가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아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 우리 예, 가면 뭔가 주눅드는 거죠. 창피해서. 예, 창피해서. 아. 그래서 여기는 보게 되면 잠깐 보이지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보통 체육복이 그냥 집에서 입는 거. 네. 그냥 싼 거. 아 그런 거. 이런 겁니다. 막 그렇게 타이트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베이글과 피자를 또 제공합니다. 아니 살 빼러 온 사람에게 피자를 제공해요? 어떤 논리냐면 네. 살에 대한 어떤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하루 정도 아~ 그다음에 막 먹으면서 친구들 같이 돈독하게 동료와 같이 아~ 어떤 우정을 쌓게 하는 게 끊지 않는 비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피트니스 클럽에서 광고하시는 분들 전단지 뿌리는 분들의 몸매가 어떻습니까? 어우 장난 이런 거 어, 이런 거 네. 이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뿌려보십시오. 어우 뭐 만만한 오겠죠. 바로 그런 걸 포인트로 잡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팬데믹 때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다가 회복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정상화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모더나 바이오테크 같은 이제 그 백신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어제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모더나 같은 경우는요. 호주에 잠정 승인이 나오면서 사실은 호주에 2,500만 회분을 공급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효능이 가장 뛰어난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혹시 교수님 모더나 맞으셨습니까? 저는 화이자 맞았습니다. 화이자입니까? 네. 어, 선택권이 없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 지정돼서 주더라고요. 어. 저는 가능하면 저는 좀 이따 할 건데 네. 이제 좀 이따 예약을 할 건데요. 어, 가능하면 모더나를 좀 맞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86%까지 나오는 효능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백신인데요. 어쨌거나 화이자보다 효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호주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손만 뻗으면 5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렇네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제가 한 달 전만 해도요. 한 달 전만 300달러 얼마다고 얘기하면서 어우 진짜 좀 있으면 400달러 보겠네 했는데 벌써 5자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테크는 역시 어제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고요. 매출이 187억 달러가 나왔는데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 백신이 감안되지 않은 매출. 예. 30억 달러입니다. 이야. 근데 백신에 대한 매출이 감안이 되면은 187억이니까 거의 6배가 증가하는 그렇네요. 그런 모습. 백신 하나로 진짜 떼돈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대단하네, 보시면 대단하네요. 예,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가 솔직히 이들 기업 중에 가장 떨어지는 게 노바백스인데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어제도 급등했습니다만 갑자기 그 세 번째로 큰 공적 기금인 뉴욕주의 공적 기금이 지분 확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백신 관련주가 모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약간의 월가의 분위기는 뭐냐면 다 좋다. 좋은데 네. 뭐 좋지만 사실은 이제 이들이 가격을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백신 가격을. 사실 이제 남들의 어떤 그런 불행을 돈을 버는 어떤 약간의 그런 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니까 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상위 많이 보유한 50종목 중에서 거의 중간 정도 순위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면 축하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좋은 기사가 뭐냐면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미국도 추가 접종을 시사하는 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들 백신 기업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어쨌거나 뭐 제가 보기에 쉽게 만약에 모더나 보유하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재미난 기사 가져왔는데요. 아까 바이오텍을 말씀드렸으니까 독일 기업이거든요. 바이오텍과 네. 독일 기업인데 시가총액 840억 유로거든요. 840억 유로면 얼마 됩니까, 교수님? 대충? 840억 유로요? 유로가 얼마 정도 하죠? 계산을 뭐 1300, 제가 안 해봤는데 1400이니까. 예, 840억 유로입니다. 아이가. 야. 13년 된 회사예요. 바이오텍가. 네. 근데 158년 똑같은 독일 기업인데 158년 된 바이엘 아시죠? 바이오링기랑 아스피린. 예. 예. 이 대결했는데 바이엘 시가총액 461 유로로 사실은 이제 840대 461이니까 거의 두 배 차이 아닙니까? 네. 158년 된 기업이 금방 사실은 새롭게 나온 기업에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은 백신에 대한 어떤 큰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저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게요. 네, 저는 네. 예전에 이제 연구기관에서 그 일하고 있었을 때 가장 출장을 많이 갔던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바이엘 본사도 가봤고요. 어, 바이엘이요? 네, 그리고 바이온테크 본사도 어딘지 알아요. 근데 저기 본사가 되게 작아요. 네, 큰 회사가 아니거든요. 바이온테크요? 예. 어. 그런데 저렇게 바이엘에 비해서 시총이 높아진다는 건 진짜 바이오라는 산업 분야가 이 약 하나의 위력이 얼마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 약 하나 잘 만들면 진짜 네. 이렇게 뛰어난 모습 보인다. 13년 된 기업이 158년 된 기업이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 야. 보여주니까 두 배 이상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요.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 그 계산을 해주셨는데 네. 113조 원 정도 되신다고. 113조 원. 예. 오, 엄청난 규모를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두 배 이상 이긴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피린이 이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백신 앞에서는 지는 모습 보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감염된 이유로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라는 거 없죠. 그렇죠. 백신이 첫 번째 예. 막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변이가 확산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델타 다음에 람다입니까? 혹시? 람다죠. 람다. 람다가 예. 더 빠르게 막 감염되는데 사실 람다는 그냥 쳐다만 봐도 감염된다는 소리 있던데 그거 아닙니까? 같이 스치기만 해도 뭐 걸린다는 그런 소리 정도까지 그 확산력이 크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계속 바이러스가 변환되면서 일단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약간의 상이하 백신 접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두 화이자를 맞았거든요. 네. 근데 영국은 다양한 백신을 맞으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차별점이 있다고 좀 세 번째 의견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연령대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영국이 주로 젊은 사람이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영국이 잘 버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건 나이대 차별로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제일 맞는 것 같은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죠. 면역력이. 예, 그런 거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기 잘 안 걸리거든요. 네. 혹시 교수님 잘 걸리십니까? 저도 잘 안 걸리는데. 예, 그런 면역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섯 가지 내용을 보시면서 여섯 번째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게 종결 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에 걸 수밖에 없는 의견을 다섯 가지 얘기했지만 마지막은요.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백신 접종을 좀 그 시사하는 그런 내용을 보였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일부에서 영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백신을 안 맞겠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예, 네. 의외로 맞는 것 같은데 전 네.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맞으려고 그러는지. 뭐 나름대로 뭔가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착잡하네요. 네,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네. 신앙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어떤 있겠죠. 철저한 네. 자기 개인만의 어떤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좀 맞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왔고요. 어쨌거나 100% 효능이 없다는 거, 백신이 100%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걸린다고 좀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미국 쪽 보게 되면 남부 지역 쪽에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3D 프린팅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관심 있으십니까? 네, 그럼요. 근데 이게 언제 몇 년도에 굉장히 많이 주가 급등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벌써?
4~5년이요. 더 됐나요? 정확하게 2014년도에 적정을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만 해도 뭐 차를 만드네, 인간의 어떤 네. 사람의 장기를 만드네 하면서 맞아요. 주가 급등했는데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기업이 주요 기업인데 네. 정확하게 꼭지가 찍은 게 2014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한번 찍었는데 이거 왜 찍었냐면 네. 미매 합류하면서 하도 주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 사실은 거의 10배 올라갔다가 10배 빠지는 10분의 1 통화 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공매도가 쌓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D 프린팅이 최근에 혹시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 저는 저기 저 의료기기 그러니까 자기의 의족이나 의수 예, 그렇죠. 뭐 예. 근데 그런 건 시간을 오래 끌어 상관없기 때문에 많이 네. 만드는데 실제 이제 그 안면 마스크 아. 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그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이제 저같이 얼굴 큰 사람도 있고 자기 얼굴 맞게끔, 예, 맞게끔. 아. 그래서 그때 찍어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이 3D 프린팅 사업이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찌찌찌하면서 만들어진 거? 저희 대학교에 제 방 바로 맞은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설비 중에 3D 프린터 기가 있어요. 어. 네. 해보셨습니까? 그럼요. 시제품 훈련하고 할 때. 뭐 네. 커피숍에서 네. 일단 조그만 어떤 그 이제 열쇠고리를 직접 만들어 주는데요. 네. 하루 걸립니다. 하루 걸려요. 한번 진행해 놓고 내일 와야 돼요. 내일 와야지 그 열쇠고리 하나 가져가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기대감이 컸지만 이게 사실 상업화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모습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장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한 7, 8년 지났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혹시 심볼 보이십니까? DDD? DDD요? DDD. 이게 DDD입니다. 뭐 3D 시스템즈라고 하는 기업 이름이. 예. 3D 시스템즈. 그러니까 DDD죠. 3D니까. 3D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3D 프린팅 기업이라고 읽지 않고 3D 기업이 읽으면 안 됩니까? 3D 기업? 네. 하여간 그 기업이 있고 또 하나 X1도 있고요. 요 기업들인데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안정된 기업이 SSYS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개별 기업들 보시면서 한번 투자해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다시 이제 주목을 할 시점이 왔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7, 8년이 지났고 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재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어쨌거나 최근에 발표한 기업들이 아직까지 엑소는 발표 안 했습니다만 조금씩 주가 저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개별 기업이 어렵다라는 어려울 것 같다, 투자하기 네. 어려울 것 같다 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크가 만든 또 ETF가 있어요. 아, 참 아크는 예. 진짜 3D 프린팅 전문 ETF인데 예. 심볼 보시죠. 심볼 PRNT예요. 프린트죠. 프린트 거의. 예. 그래서 외우기 쉬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아크 인베스트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패시브로 운영 중인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보통 액티브잖아요. 그런데 예. 패시브로 운영하면서 글로벌에 있는 모든 3D 프린팅 관련 기업이 들어와 있는 그런 ETF고요. 지금 최근에 올라가다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익이 좀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ETF를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RNT였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마존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아까 팡 종목 중에서 가장 싸게 불리는 기업이 아마존이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야, 의외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밸류에이션이겠죠, 당연히. 네. 주가는 비쌉니다. 네, 그럼요. 제일 비싸죠. 네. 지금 한 400만 원 조회에서 살 수 네. 있으니까. 근데 모건스탠 얘기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존의 현재 2부 에비타가 16.3배랍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배수를 보여준다고 했고요. 예. 평균 배수가 20.9배니까 상당히 떨어져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금 살만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왜 사야 네. 되는지. 첫 번째, 연말로 갈수록 매출 증가할 것이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연말 쇼핑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주가 올라간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두 번째는 저희 지인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물류가 완벽하게 갖춰진 회사는 아마존밖에 없습니다. 북미 쪽에 가시면 완벽하게 갖춰졌다라는 게 뭐 빠르게 배송되는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되는 기업이 예. 거의 아마존밖에 없거든요. 아마 살아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WS 광고 같은 수익성 좋은 부분에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산업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
이커머스는 매출은 크지만 많이 안 남거든요. 예. 근데 이것들이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들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걸 모두 합쳐갖고 목표 주가를 4,300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현재 주가보다는 1,000달러 위로 잡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팡 종목 중에서 혹시 뭘 사가 고민하신 분들은 모건스탠리 믿고 한번 아마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비싸다. 주가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밸류 자체를 보게 되면 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조금 의아했는데요. 이런 거죠. 만약에 허치가 네. 상폐가 됐습니다. 작년 예. 5월에. 상장 폐지가 됐는데 만약에 허치가 상장 폐지가 안 됐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밈 기업이 됐을 것 같아요. 최고의 그래서 기대했는데 밈. 최고의 밈이 돼갖고 지금 주가 100달러 넘어가지 않았을까? 예. 나는 어떤 그런 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왜냐면 굉장히 공매도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에 그 만약에 공매도 세력을 공격한다고 그러면 이만한 좋은 기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다시 한번 리 IPO를 네. 계획 중에 있다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보라색이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연두색이 뭐냐면 로빈후드에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동향이었거든요. 사실 상패 전까지 굉장히 쓸어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이야. 만약에 이 정도의 매수의 힘이었다면 예. 공매도 다 죽었죠. 공매도. 그렇네요. 예. 근데 딱 아쉬운 그 시기에 딱 상장 상패가 되면서 끝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 밈으로 분류되지 않고 끝났는데 어쨌거나 지금 주가가 장외에서 움직이거든요. 예. 장외에서 8달러까지 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럼 장외 초반에 주가 얼마였냐? 0.4달러였습니다. 와. 그럼 몇 배입니까? 20배가 올라온 거의 20배입니까? 그렇네요. 예, 그렇죠. 맞아요. 20배 예, 예. 맞죠? 그러니까 20배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힘을 빌려갖고 재상장을 한번 해볼까라는 어떤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한번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허츠가 사실은 이제 렌트카 업체였는데 상당히 조금 많이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근데. 타격받았죠. 전 세계 2등이었을 거예요 아마. 1등인가 그러니까 1등은 아니었고요. 예. 2등 3등인가 했죠. 예, 2등이었을 예. 거예요 제 기억으로. 지금 에이버스 버짓이 아마 예. 1등인가 그런 것 같고 예. 근데 그 정도의 기업이었는데 상당히 좀 상장 폐지가 되면서 많은 분들 아쉬워했는데 잘하면 예. 다시 한번 상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상폐되고 나서 뭐 어디 인수되고 지분 참여 들어 그런 변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이 그냥 장외에서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아, 참고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장외 거래가 되는데 네. 몇 군데 증권사가 있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장외 주식은 네, 좀 거래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예, 예. 예, 하다 보면 좀 안 좋은 종목도 보이거든요. 맞아요. 막 급등하는 거 보면 막 사고 싶고 해서 여러분들 손이 막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하지 마시고 그냥 정규 거래 수준만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도 그렇게 기회가 많은데 굳이 장외까지 갈 거는 그렇죠. 없죠. 장내 그다음에 장내 중에서 S&P 500 내 하면 그럼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갑자기 불쑥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2020년 작년이죠.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이 약 1경 원이 들어왔습니다. 1경 원.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요. 하루에 4.5조 원, 야. 일주일에 24조 원이 들어오면서 압도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예. 이 보고서 쭉 보게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진짜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들어왔는데 네. 들어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땡땡이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땡땡? 네. 187일 동안 무려 지금 40주면 187 맞습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네. 그 정도 기간 동안 작년 예.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경 원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땡땡이었다는 거죠. 두 글자예요? 두 글자입니다. 예. 두 글자 뭐 금리인가? 다음 보시면 좋은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모더나 보시면 아시겠죠. 딱 백신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백신. 예. 여러분들 아무도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 백신 기업이 주가 상승이 나온 시점이 바로 11월이었습니다. 11월. 그렇죠. 예. 11월달부터 백신 개발 예, 완료됐다니까. 11월부터 개발 만들어지고 또 긴급 사용을 시작하는 만에 막 내용이 나와주면서 맞아요. 그때도 사실은 약간의 모더나 역시 약간 주가 좀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될까 말까 고민하였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이렇게 유명한 약이 될까 했는데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죠. 그때 당 주가 70달러니까요. 지금보다 만약 그때 보유했다 치면은 한 6배, 7배 예, 먹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백신 관련 기업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 11월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들어왔던 것은
백신이 많이 이제 퍼질 것이고 그걸 따라서 일단 많은 분들이 암 주식에 베팅하자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조금 실적이 아니고 유일하게 어떤 실적이 아닌 다른 지표를 봤을 때는 백신의 흐름을 봤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 초반에 이제 백신을 개발 완료한 기업들이 계속 달릴지 한 가지 전 딱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백신을 추가로 우리도 개발했다라는 회사들이 확 늘어나면 그러면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요즘 뭐 입으로 먹는 백신이기도 있고 예, 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인구에 예. 지금 백신을 맞은 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예. 23%가 맞았거든요. 맞아요. 지금까지. 예.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한 번씩 맞는 걸 감안했을 때 그런 거고요. 만약에 두 번 맞고 만약에 부스터까지 세 그렇죠. 번까지 맞고 또 그걸 매년 맞는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쉽게 만약 물론 급하게 올라온 건 맞는데 어쨌거나 조정이 좀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더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마치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앤서니 파우치 박사까지 짠 것처럼 네. 계속 그 백신 기업도 도와주는 멘트를 그렇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면 그냥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서도 좀 뭔가 갈려야 되는데 이 모더나가 가장 인기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맞고 싶어 하고 네. 보통 주변 분들 대부분 다 모더나 맞고 모더나 싶어 선택하시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더나가 그냥 믿을 만한 걸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다만 현재 지금 물량이 딸려갖고 잘 수급이 안 된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 모더나 맞으신 분들 부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네. 기업이 뭐냐면 그 우주에 호텔을 짓겠다는 그런 큰 야망과 포부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직까지 상장 전이고요. 만약에 네. 상장하면 전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 그러세요? 왜냐면 일단은 이 지금 수많은 버진 갤럭틱이나 이런 것들이 쏘면 아 어디선 또 숙박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번 자야 될 수 있지 않 장기적인 영향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네가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비단 우주 호텔에 대한 얘기를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미리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오래된 얘기인데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6년 뒤에 설립이 가능하겠다. 저는 꿈과 같은 얘기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6년 뒤에 우주 호텔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야. 2027년이면 뭐 우리 교수님 뭐 전화 뭐 지금 뭐 한 50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이에 저희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도 아, 그럼요. 갈 수 있는 네, 겁니다. 근데 네. 그 나이에 이런 걸 만들겠다고 조감도를 오늘 공개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겨갖고 이렇게 있고 오른쪽이 이제 방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 밖으로 우주가 보이고 보이네요. 지구가 보입니다. 지구가 야. 멋있죠. 그리고 약간 중력감이 있나 본데. 예. 네, 되게 그래서 굉장히 네. 이 느낌이 저도 이제 그 무중력을 못 느껴봤으니까 근데 예. 그 느낌이 뭔가 안락하대요. 느껴보신 분들 이렇게 완벽한 무중력도 아니면서 약간 둥둥 예, 그렇죠. 뜨는 약간 그런 거. 굉장히 조용하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호텔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크네요. 예, 큽니다. 그다음에 체육관, 레스토랑, 바 같은 등이 편의시설 구비가 돼 있는데 하루 숙박 비용이 5,000달러 책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거 5,000달러는 안 비싼 것 같은데. 500만 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네. 우리 땅에 있는 스위트도 500만 원 넘는 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주에서 네. 500만 원이면 네. 싼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그 비행기 탑승료가 뭐 2, 3억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근데 이건 오히려 네. 싼 거 네. 보이는데 어쨌거나 한꺼번에 500명을 수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책정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기업이 조만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에 대한 한번 계획을 한번 발표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히려 우주 여행 기업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 갖고 정말 제가 오늘 읽은 기사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그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좀 얘기가 좀 뭐합니다만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또 생리 현상을 보면 어떻게 또 그런 것들을 할까? 뭐 샤워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네. 한번 그 네. 저도 과학 다큐멘터리 좋아하거든요. 봤더니 네. 비닐팩을 딱 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뜨니까, 네, 뜨니까. 네. 그렇게 처리하더라고요. 샤워는 됩니까? 물 틀면 그래서 물도 젤리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릅니다. 바른 걸로 네. 재밌더라고요. 그럼, 네. 네. 하여간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우주에 저렇게 있었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방사능 노출이에요. 우주 방사능. 아 있습니까 지금 우주에 예, 그럼? 그럼요. 그래서 저게 물론 호텔이니까 잘 안전하게 하겠지만, 예. 자,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예. 마침 딱 제가 끝냈거든요. 그래서 끝냈으니까 예,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PD님이 예. 종을 어디서 사오셨는지 진짜. 네. 오늘 8월 10일 예, 말복입니다. 말복의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예, S&P 500이
0.09% 플러스 출발했고요. 다우가 0.05% 플러스, 나스닥도 역시 0.20 플러스로 시작해서 오늘 3대 지수가 사회적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말복을 기념하듯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오늘은 제가 보기에 오늘도 역시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내일 CPI 발표까지는 좀 재미없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간 맵입니다. 딱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그냥 우중충한 색깔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만큼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마존 0.14 플러스, 구글도 0.24% 플러스, 애플도 0.45 플러스로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간씩 그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빠져도 뭐 약보합 정도, 테슬라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장의 특징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뭐 약간 빨간색은 있지만 뭐 그렇게 진한 빨간색은 안 보이니까요. 오늘은 그냥 무난한 한 시간이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기 좀 빨간색 한번 볼 건데 뭐가 있는지. 예, 보시면 그 은행주 요 SVB 파이낸셜 그룹은 오늘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실적이 약간 부진하게 나오면서 빠지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예, 뭐가 있는지. 예. 시스코라는 이 기업은요, 그 시스코가 아니고, 네. 그 시스코가 아닙니다, 이 시스코는. 이 시스코는 뭐냐면, 식품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온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식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보통 기업이 보통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나 관공서에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서 예. 다시 한번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끝에 있는 거,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여기죠. 에너지 쪽에 오늘은 약간 유가가 올라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유가가 반등함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금융주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뱅크 아메리카가 0.11%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헤드라인 기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지수는 플랫하고 있다. 그냥 평평하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요. 다우하고 지금 S&P 500이 어쨌거나 사상 최고치 바로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조금만 뒤꿈치만 들면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좀 높여 와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 흐름을 가를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내일 나오는 어떤 CPI에 대한 그 약간의 그 위축된 그런 모습이 같이 합쳐지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혼조세 양상이 보일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시간 채팅창에서 에어비앤비도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하시는데요. 뭐 이슈가 있었나요? 에어비앤비요? 예. Airbnb, 에어비앤비가 어떤 기사가 있었을까요? 에어비앤비 요즘에 좀 반등했네. 오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보여집니다. 0.29%가 빠지고 있고요. 에어비앤비가 왜 대단한 기업인지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현황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네. 거의 2, 3일 다투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고 예. 근데 이 에어비앤비가 그 작년 겨울인가 상장했는데 그때부터 초반부터 주식을 많이 매수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경제 재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인지 아니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기대감인지 하여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CEO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하나 읽었는데요. 네. 그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직주 모호성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직장과 거주지의 모호성.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에 장기 렌탈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대요. 예, 아마 그런 것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프리뷰니까 뭐 쉽게 뭐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네. 지금 현재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떤 기사는 또 8월에 사야 될 주식으로 또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에어비앤비 조금만 더 봐드리면 그 최근 오르긴 많이 올랐었는데 아니요. 에어비앤비. 많이 빠졌죠. 그런가요? 엄청 빠졌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 정확하게 32%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는 그런데 최근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올라왔죠. 예, 예. 최근에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8월 12일 날 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예. 목요일이 실적 발표일입니다. 목요일 날 저희 가족도 갑니다.
하여간 그 장 끝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실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예상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완화가 된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이것도 역시 전망치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마 로빈훗에 대한 주가도 아마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는데 아 로빈훗이 아니죠. 실적 발표한 게 뭐였지? 조금 전에 발표한 기업이 노블록스. 아 AMC죠 AMC. 깜빡했습니다. AMC. AMC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MC가 대표적인 관련 비슷한 기업들이잖아요. 네네.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은 5.53%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덤 아론의 모습이 사실 전망치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 이제 그 영화 산업이 지금이 최악의 상황 지난 게 아닌가 그런 좀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코로나라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항상 대장주 역할을 했던 많은 기업들에게 큰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제가 보니까 네. 우리 교수님하고 하면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못 보지 않습니까? 예. 질문을 읽으신 다음에 저 알려주시니까 아유, 뭐. 소통하는 방송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거 저는 뭐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네. 더 궁금한 거 없니? 꼭 물어보고. 아, 물어봐야죠. 예. 물어보고 답을 해주고 하는 맞아요. 게 예.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또 요즘은 휴강이요, 휴강 해서 휴강하면요. 또 교수님 휴강했다 하면서 강의 평점을 또 이렇게 해요. 참. 네. 아유, 우리 교수님 뭔가 다르긴 다릅니다. 아, 별 말씀을요. 예. 자, 오늘도 많이 배우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아직도 좀 많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강도 또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연달아서 또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전 내일 나옵니다. 내일까지는 슈카님이 다른 일을 보시고 제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